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모트의 M2를 봤는데요. 가격대가 애매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오늘 소리가 좋았을 경우에는 그 애매한 가격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늘 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완전히 엔트리를 할 때 한 10만 원대 그냥 초중반에서 그냥 아무거나 요즘 예쁘고 그냥 되는 꽤 괜찮게 된 애들이 많으니까 사서 아쉬우면 그 다음에 갈 때 100만 원짜리로 가라. 그렇지. 늘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처음에 사람들이 15만 원짜리를 샀을 때 15만 원짜리로 음악을 이제 만들다가 그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빨라도 2년이야. 그렇죠. 아, 2년 더 걸릴 수도 있어.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걸 떠나가지고 내가 이걸로 밥벌이를 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대학을 다닌다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 뭐 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넘어가는데도 어떤 의미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투자해서 생산을 뭐라도 하고 있다라면 괜찮은데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만 하고 있다. 그럼 2년 가지고도 뭐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실제로 뭐 전공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뭐 작곡가를 지망하고 있거나 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음질이 아쉬운 거 아니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금방 들 수도 맞아요. 있는데 취미 영역이라면 15만 원짜리가 음질이 부족하다는 거 그냥 그 취미 생활하는 내내 10년이고 20년이고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 예를 들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작곡 전공이든 뭐 악기 전공이든 간에 자신이 만드는 음악에 대해서 객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이제 옆에 프로 약간 좀 사수도 필요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우리 집에서 만든 음원 자체가 스튜디오에 가서 좋은 퀄리티의 장비와 모니터 스피커에서 들으면서 믹스가 되는 과정도 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가믹스한 거를 굉장히 좀 장비가 좀 예를 들면 제가 뭐 되게 엔트리 걸로 작업했는데 제가 인형한테 형 나 좀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하면서 일단은 이제 MP3나 이제 웹 파일이나 뭐가 됐던 간에 이제 들고 갔어요. 그 MP3 파일을 일단 틀어봤어요. 여기서 들으니까 내가 처음 듣는 음악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웹 파일로 다 이리 멀티를 떠서 형한테 줘서 그거를 벌려서 형이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믹스할 때 이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형 작업실에서 형이 잡아주고 형이 가믹스를 하면서 형이 어떻게 하는 걸 또 눈으로 보면서 했을 때 이런 거를 또 깨닫는 과정이 또 굉장히 이게 사실 디테일함으로 가면 되게 오래 걸리는 수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 사실 15만 원짜리를 사서 그냥 그거 사운드에만 익숙해져서 그냥 쭉 가도 전혀 위화감을 못 느끼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 이제 가요를 하다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 네네. 스코어 연주곡을 하다 보면은 단촐한 편곡에서 자기 특기 분야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곡들의 쓰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장르 자체가 엄청나게 대편성의 장르가 아니라면은 연주 음악을 지금 프로 작곡가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현역 작곡가 여러분들도 1-20만 원짜리 인터페이스로 작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퀄리티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받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자기가 이미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훈련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격대가 프로라고 해서 다 수백만 원짜리 쓰는 게 아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했던 게 어쨌든 2년 동안 열심히 연마해서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랬을 때 돈을 두 번 지출하게 되면 15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50만 원짜리 추천하겠냐고 갈 때 100만원짜리 정도 추천하겠죠. 보통 그죠. 이때 추천하는 게 우리가 뭐 베이비 페이스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우리 저 뭐 UED 그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뭐야? 듀얼 아폴로. 아폴로. 그리고 뭐 이제 저기 듀엣이라든가 듀엣이라. 이런 것들을 추천하니까 듀엣. 대부분 이제 뭐 100만원 네. 언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두 번을 2년 동안 갔을 때 115만원이 들 거 차라리 처음부터 한 요 정도 가잖아요. 얘는 얘가 부족함을 알아내는데 만약에 얘가 120dB에 합당한 오늘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얘는 얘 가지고 한 4년 5년을 써도 전혀 아쉬움이 안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장기적으로 이득인가라고 하면 이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오늘 이 친구의 지금 가져온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지금 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 개인 작업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지만 형도 그랬지만 난 집에서 작업을 대단하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형이 어쨌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하셨고 설치했습니다. 그죠?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풋 소스가 들어오는 거를 뭐 굳이 집에 둘 필요는 없을 거야. 그건 작업실에 가서 하더라도 형은 곡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작업으로 녹음을 해도 되는 상황인 게 있지만 저처럼 기타리스트가 그죠. 갑자기 녹음해서 써달라 아니면 녹음 수정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 친구가 되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대체제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것도 되게 좋은 퀄리티로 받아준다라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세팅을 했을 때 녹음을 해서 건네줘도 굉장히 그 실제로 쓸수 있는 소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되게 좀 작은 기대감? 그래서 피지컬이 엄청 크진 않지만 내가 여기서 녹음을 해서 주더라도 거기서 다쓸수 있는 소스가 된다면 그것도 그러면 되게 좋죠. 의미가 그건 의미가 있죠. 있는 네. 되게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인 거죠. 제가 커넥트 24를 썼었는데 그게 한 30만 원 언저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3년 넘게 썼습니다. 제가 전혀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간게 커넥트 이제 그 임팩트 트윈이라고 한 50만 원대에 또 아, 그래요? TC 일렉트로닉이 또 있어요. 바로 20만 원딱 붙어서 예, 30간 다음에 한 50몇만 원 50. 가고 그다음에 이제 커넥트 48이라고 TC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 아, 왜 그렇게 TC에서만 걸렸지? 이렇게 올라간 거야. 네. 아득바득히 올라오고 그게 한 160인가 그랬었는데 네. 갔다가 베이비페이스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로 온 거예요, 지금. 아, 커넥트 아이 커넥트랜다. 우리 저거 안탈로프. 안텔로프의 그 우리가 디스크리티 안탈로프에서 만났죠. 그 디스크리티 에이스로 간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5개 인터페이스를 거쳐. 30만 원, 50만 원, 160만 원, 다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240만 원 이렇게 아, 근데 하는데. 생각보다 형님 좀 많이 거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TC에서 뭔가 약간 야금야금 업그레이드하는 게 재미가 있었고, 왜냐면 내가 나는 그때 누가 야 15만 원짜리 산 다음에 100만 원짜리 이런 걸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맞아. 30 사보고 아, 뭐좀 아쉬운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덜컥 사기에는 겁이 어, 나는 거야. 겁이 나고. 그러니까 50 몇만 원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고 아, 더 올렸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중고로 48 사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100만 원 주고 사갖고 올려보고 아 이러면서 이제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눈을 떠갖고 야금야금 올라왔어.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줘야지 뭐. 누구 알았어야지 이런 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 오디오 인터페이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포지 원, 아포지 듀엣. 여기 또 아포지에 예. 꽂혀있어. 근데 그러다가 듀엣으로 엄청 작업을 했어요. 듀엣으로도 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작업했는데 그러다가 바로 안탈로프. 그렇죠. 아포지 안텔로프. 저는 TC 그리고 잠깐 중간에 이제 저기 뭐야 RM이 갔다가 RM이 갔다가 그죠.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좀 많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8020 제너레이터. 아, 그 8020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도 친구는 이제 아, 이제는 좀 아쉽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벌써 십몇 년을 썼기 몇 때문에 인치지? 이게 몇 인치죠? 요만한 거? 8020이 그게 4인치인가? 4인치인가? 하여튼 작아요. 4인치인가? 작은 거죠. 어, 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요걸로는 안 되겠다. 야, 우리 녹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썰을 재밌게 풀고 있어? 자, 여러분, 저희 오늘 레코딩 타임즈 500화를 맞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자, 야 500회 뒤지면서 썰이 많았어요. 500회 특집이라 그리고 우리 앞에 썰을 많이 풀었지만 현피디님이 알아서 러닝타임을 위해 정리를 해주셨을 겁니다. 자, 우리 저희 오늘 500화 특집으로 또 재밌는 썰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500화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이게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이길 바라는 기대하고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시연곡은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한번 녹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녹음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호로록 뚝딱뚝딱 가자. 이렇게 갑자기 500입니다 하더니 녹음 가볼게요. 바로 이렇게 가야죠. 그죠? 지금 보니까 러닝타임이 상당히 길어지고 아, 있어요. 그래요. 벌써 10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썰로만. 제가 느끼는 게, 늘 느끼는 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장비 이야기하면 아, 한도 끝도 끝도 없어. 없어. 뭐. 카메라도 올려놓고 장비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
이게 셔플이네. 어. 짜짜짜짜짜짜리라. 베이스 준비되셨습니까? 네. 거기 아까 마이너 투 파이브는 수정할게요. 네. 가볼게요. 네. 기타 칠까요? 네. 오우, 수음력이? 어이구. 뭘 좀 꺼야겠는데, 수음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풍기 좀 꺼볼게요. 잠깐만, 정아. 다 꺼볼게요. 에어컨. 에어컨도 꺼볼게요. 와, 얘 수음이 장난 아니다. 수음이 굉장한데? 모니터가 진짜 짱짱해. 좋긴 좋네요. 네. 확실히 수음이. 해볼게요. 네. 이것도 한 마디 전부터 갑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살짝 덥더라도 요 상태로 들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어디서부터 갈까요? 저기 마이너 마이너 투 파이브부터. 네. 갑니다. 네. 어이구. 마지막 투 파이브 할게요. 좋아요. 기타 한번 더 치실 거 있나요? 스트럼을 칠까요? 어쩔까요? 한번 쳐볼게요. 네. 한 김에. 오, 받아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자글자글한. 네. 게. 자, 바로. 다음 거 가볼게요. 오가 들어갔네. 근데 수음력이 확실히 좋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지금. 네. 인후형이 지금 그 목 감기가 코 감기 목 감기 둘 다 와가지고 소리가 안 나서 제가. 네. 대충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해볼게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조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가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자, 500회 특집 김은총 노래교실. 네. 좋아요. 아, 은총 씨 노래하는 거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노래 잘하진 않지만. 아유, 오랜만에 뭔가 다른 목소리 들어서 여러분들도 좋으실 거예요. 네. 네, 지겨우니까 500화 동안. 네. 자, 편집 다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조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가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오. 아, 근데 이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이거 지금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뭐 예전에 뭐 마이크 이제 리뷰를 하거나 이럴 때 사실 뭐 대단하게 끄고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끄고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들리는 대로 하고 했는데 왜냐면 안 거슬리거든. 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214의 성능을 제대로 확 주네요. 땡겨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꺼라 야 선풍기 에어컨 다 끄자 지금 다 껐거든요. 지금 다시 좀 켜주시겠어요? 너무 더워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30만원대를 하면서 최초로 선풍기랑 에어컨 소리가 거슬려서 끈 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모니터가 확실히 좋고 수음력도 좋다라는 게 여기서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 소스만 들어볼게요. 기타랑 네? 보컬만 듣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조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가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오. 자, 이번엔 드라이로 가겠습니다. 장난 아닌데? 아까 뭐 로우컷도 살짝 해놨는데 로우컷도 빼볼게요. 그냥 완전 이게 들어간 소리만.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오, 오른쪽 봐. 조일 함께면 질릴 텐데 오 너인가 이 소리 이 스트로크 소리가 간질간질한 게 하이가 진짜 잘 살아있죠. 더 푹 들어가죠.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가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야. 이 은총 씨 그 하이 특유의 그 쇳소리 까깔까깔한 소리 네.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잘 담기네요. 자, 어쨌든 기대 이상의 수음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꽤 괜찮아요. 지금 저 약간 많이 놀랐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놀랐다. 괜찮습니다.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죠? 오, 이거는 스쿼드 하고 싶네요. 아, 스쿼드 하고 싶어요? 네.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오, 되게 장비가 좋네요. 네, 그만큼 진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제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문용으로도 추천드리고 지금 오히려 저처럼 지금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 장비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한테도 되게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게 정말 30만 원대의 그런 뭐 엔트리 완전 엔트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어느 정도 엔트리 중에서는 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셔도 3년 안에 이것의 부족함을 알아낸다면 귀가 좋은 거예요. 아, 이미 소리가 너무 좋게 나서 이미 좋아서 뭐 부족한 걸 뭐 굳이 느낄 게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모니터 스피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제가 정도 쓰는 급을 써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제 뭐 7인치 이상급, 6인치 이상급에 뭐 모니터 스피커 한 조에 200만 원 이상 이러면 뭐 약간 좀 모르겠어요. 아쉬울 수 있어. 장담은 왜냐면 그거는 이제 스피커의 완전한 포텐을 뽑아내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쓰는 제네릭 1031도 그거
전 인터페이스 쓸 때랑 지금 인터페이스 쓸 때랑 물렸을 때, 오, 스피커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 모니터 스피커를 바꾸려던 걸 잠깐 그쵸. 중단했잖아요. 그 DAC 컨버터라는 게 네. 생각보다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 느낌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으나, 적어도 녹음하고 데모를 만드는 수준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겠다. 그리고 보면은 뭐, 모투 M2 쓰면서, 뭐, 모니터 스피커 200 이상을 쓰진 않을 거니까. 뭐, 한, 뭐, 제가 50만 원에 뭐 한조 이런 그치. 거다 그런 거 세요. 쓰겠지. 50만 원 한조. 뭐, 네.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뭐, 그쯤 되면은 당연히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테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걱정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30만 원대 인터페이스 중에선 동급 최강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만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찾았고요. 다음 시간에 M4, 심지어 4군데, 4인 4아웃인데, 가격은 여전히 30만 원대입니다. 그게 더 괴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 오늘 첫인상이 아주 좋았던 M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M4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